제가 선택한 이유는 에너지와 열정 그리고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공격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요. 그리고 그 담아내고 싶어하는 어떤 정신이랄까 소리라 그럴까 혼 같은 게 담겨져 있거든요. 그런 게 이제 일맥상통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.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풀어나갈 때 굉장히 이게 잘 궁합이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스탠시라는 거를 공판화 기법으로 되게 쉽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모든 거는 쉬운 데서 또 어려운 곳으로 가고 어려운 곳에서 또 쉬운 것으로 풀어지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술로서 승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도자기 안에 집어넣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어요. 그래피티를 이렇게 넣었을 때 처음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이런 뭐랄까 에너지를 더 쏟을 수 있는 뭐 이런 퍼포먼스나 도자기 더 많은 다양한 그런 시도들이 더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. 상당히 멋있는 작가예요. 드라프트를 하시는 분들은 뭔가 그 화면 안에 캔버스 안에 모든 걸 다 채우려고 하세요. 꽉꽉꽉꽉. 그런데 이제 도자기나 혹은 이제 그 순수 미술 하시는 분들, 응용 미술을 또 저희는 응용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공백의 미, 여백의 미도 사실 두거든요.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조금 이제 처음에 그 퍼포먼스 의도할 때 얘기가 많았어요.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에너지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다 풀어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되게 재밌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. 그래피티라는 것들이 사실 거리 예술이잖아요. 근데 거리 예술뿐만 아니라 거리 예술을 화랑으로 또 화랑에서 또 거리로 나가는 이제는 좀 격이 없는 모든 게 좀 깨지는 그런 예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많이 사실 그 억압들이 많잖아요. 거리 예술들이 뭐 못하게 하고 금하게 금기시되고 표현을 못하게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오픈마인드 돼서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. 그런 것들을 제가 도자기에 담아낸 이유도 결국에는 그 에너지를 숨겨주고 그 풀어내고 싶은 에너지를 담아내고 싶었던 거거든요. 좀 풀고자 하는 사실 도자기의 모습과 되게 비슷해요.